이 기존의 문헌이나 뭐 과학사 학계나 알려진 바가 없는 유물이라서 아주 독특하고 또 국내외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희귀한 그런 유물입니다. 지난 8월 국외로부터 한수한 우리 유물이 언론에 공개됐다. 야구공보다는 조금 큰 크기의 유물. 이것의 정체는 참으로 뜻밖이었는데. 아, 뭐 지구본 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해시계다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그 기능과 원리를 살펴보니까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있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해시계, 그 정체를 알아본다. 132년 만에 돌아온 일영원구. 사실 이 유물은 발견 자체가 기적이었다. 예, 작년 12월에 저희가 경매에 나온다는 정보를 확인했고요. 이 기존의 문헌이나 뭐 과학사 학계나 알려진 바가 없는 유물이라서 그분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반드시 한국으로 들여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일영원구. 그럼에도 이를 환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영원구의 경우에는 그 원구의 상직현이란 제작자의 이름과 그 다음에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명문에는 대조선 개국 499년 경인 상순 신제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1890년에 새로 이 유물을 만들었고 제작자는 낙관을 통해 상직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실존 인물인 상직현은 일본 통신사로 일찍부터 근대 문물을 접한 엔지니어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화기를 들여온 인물이다. 그런 인물적 배경을 통해서 과학 기술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고 또 그 제작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물이라 추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대체 왜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걸까? 특별히 이제 제작을 한 시계들은 문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가문에서 아주 명품 시계로 제작되어서 또 국가에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선물로도 또 사용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가문에서 이렇게 하나 수제품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어서일까? 일용원구에 대한 모든 것은 미궁 그 자체였다. 방구 표면에 새겨진 글자와 세로 선 한마디를 15분으로 나타낸 듯 보이는 이것은 하루를 12시 96각으로 표현한 조선시대 시각법과 일치한다. 그런데 왜 다른 모양일까? 처음 정보를 확인하고 사진 자료를 봤을 때 솔직히 유물의 용도에 대해서 조금 확신하진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시계는 앙부일구처럼 움푹하게 되어 있는데 일영원구는 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어떤 작동 원리로 되어 있는지 사실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모양의 비밀과 작동 원리를 알아내고자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일영원구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알고자 CT 조사를 하였는데 이제 반구가 따로따로 돌게끔 축에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T자형의 영침이 이제 한쪽 반구에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게 돼 있고 이제 수평을 맞추기 위한 그 다림줄 그 고정하는 곳이 내부에 이제 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CT 조사로 확인하였습니다. 영침이 고정된 기존 해시계와는 달리 일용원구는 아래쪽 반구와 영침이 연결돼 있어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걸 다림줄로 수평을 맞춘 다음에 만약에 지역이 바뀌어가지고 위도가 틀리다고 하면 이걸 풀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의 위도에 맞춰서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 태양을 해바라기처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가도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 현대의 손목시계와 같은 기능이다. 기존의 앙블고 같은 경우는 어떤 정해진 위도 하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측정할 수 있는 앙블고는 한양에서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나 또 선박에서 항해 중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과학사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받침에 새겨진 선박의 문양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준다. 그렇다면 일용 원구의 비밀은 모두 다 풀린 걸까? 예, 아직도 여기서 밝히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세로줄은 96각으로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 또 가로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앙부일구는 가로줄을 통해서 절기, 24절기를 알 수가 있는데 앙부일구의 그 절기선과는 틀려요. 그것도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될 것이고 아까 문헌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기록들이 어느 게 있지 않을까 더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영 원구. 이 작은 해시계엔 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